부자 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냥 돈 많이 벌고 부동산 투자해서 수집하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부동산을 한 채만 사는 게 아니고 두 채, 세 채, 네 채, 다섯 채, 여섯 채, 일곱 채, 여덟 채, 아홉 채, 열 채 이렇게 사면 부자 된다고요. 어떻게 사냐고요? 돈을 모아서 종잣돈 만들고요. 매달 꼬박꼬박 돈을 앙착같이 모아가지고 그 종잣돈 모으면서, 그럼 언제 모아? 그거 종잣돈 뭐 10년 동안 모을 거야?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거 종잣돈 모아가면서 영끌 풀대출 받아가지고 집을 저평가된 좋은 매물을 덜컥 사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상승한다고. 어떻게? 저평가된 매물을 샀기 때문에 안전마진 확보하면서 미래가치 우상향 되는 거.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하락과 상승 동반하면서 이렇게 막 상승해 나가는 거죠. 이게 우상향. 그러면은 한 채, 두 채, 세 채, 네 채, 다섯 채 이렇게 만들어서 상승장이 맞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부동산 부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부동산 부자 어렵지 않습니다. 부자 되는 거 쉬워요. 어렵게 생각하면 끝도 없습니다. 쉽게 생각하세요. 심플하게. 수익의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 기본 조건이 뭐예요? 장기 보유. 그게 수익의 극대화를 다른 말로 장기 보유예요. 장기 보유를 또 풀어서 말하면 최소 5년, 기본 10년. 오케이, 말이? 그래야 수익의 극대화가 그 아파트, 내가 부동산 투자한 데서 생겨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내가 그 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 10년에 한 채씩 산다고 하면 안 되겠죠. 부자가 될 수가 없겠지. 빨리, 최대한 빨리 이렇게 자산의 규모와 개수를 늘려가지고 그걸 동시다발적으로 5년에서 10년을 보유하면 누구나 부자 될 수 있어요. 오케이? 너무 다 알려주는데? 그렇게 하는 게 맞냐고요? 그럼 맞지, 그럼 맞지! 제가 부동산 부자인데 그러면 제가 걸어온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다 얘기해 주는 게 그럼 당연히 그럼 부자 되는 거 맞는 거 아닌가요? 제가 부동산 부자인데.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기본 개념을.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거 머릿속에 다 집어넣으세요. 모든 사람들. 파는 시점은요. 기본적인 가장 큰 개념을 알려드릴게요. 그 아파트, 내가 갖고 있는 보유한 아파트나 부동산이 매매가가 고평가되어 있다. 그러면은 매도해도 좋습니다.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나 부동산이 그 시세보다 현재 시점에서 저평가되어 있다. 저평가되어 있으면은 팔면 안 되고 매수자가 매수해야 되는 타이밍이죠. 고평가되어 있으면 매수자가 사면 안 되는 타이밍. 그러면 매도자 입장에서는 팔아도 되는 타이밍. 쉽죠? 그러면 매매 가격이 고평가되어 있으면 매도자, 집주인이 매도,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이 맞고요. 그 다음에 저평가되어 있다. 그럼 매수자가 투자 타이밍이 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인덕은 동아 에코빌. 동아 에코빌. 팔아야 하나요? 그러면 동아 에코빌을 팔아야 될까요? 조금 고평가가 되어 있으면 팔아도 되고요. 그리고 고평가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영숙 테라피님처럼 더 내가 갖고 있는 보유 자산보다 더 상급지, 즉 갈아타기를 하고 싶다 하시면은 당연히 팔아도 되죠. 예. 근데 만약에 내가 동아 에코빌을 팔고 현금화 시키겠다. 그러면 팔면 안 되지. 현금화 시켜서 뭐 하려고. 갖고 있으면 돈이나 쓰지. 그죠? 뭐 그 돈 팔아가지고 뭐 저 줄 거면은 뭐 팔아도 되고. 희망님, 대구 아파트가 정말 많이 빠졌어요. 지금 들어가면 좋다는데 수도권보다 대구 마피가 나올 수도 있나요? 어우, 수도권보다 좋을 순 없지. 근데 이제 대구 입장에서는 봤을 때 너무 많이 빠지고 이제 빠졌는데 회복을 할 그렇게 또 전망을 했는데 거기서 더 빠졌어. 그래서 지금 대구가 진짜로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나름 대구가 좀 좋은 정말 최저가 마피를 잘 잡으면 대구 지역에서 기회를 잡는 거지 대구하고 수도권은 비교 자체를 하시면 좀 안 돼. 뭐 대구 물론 뭐 수성구 같은 그런 진짜 입지 최강인 지역은 웬만한 서울보다 더 비싸기도 하는데요. 그렇지 않은 대구 일반 아파트 지역 사시게 되면 수도권은 얼마나 좋은데 수도권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 어쨌든 뭐 대구 아파트 최저가를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기회를 만들 수가 있어요. 화성시 새솔동 아파트 팔고 새솔동 아파트가 어딜까? 동작구 상도동 후분양 상도프루지오 클라 베뉴 25평. 일단 다미랜드님 자 간단하게 그냥 그 아파트 뭐 분석을 안 하고 그 지역적으로만 딱 봤을 때요. 새솔동 아파트 당장 팔아야지. 예. 만약에 동작구 상도동 뭐 비교 자체가 안 되죠. 와
아, 송산 그린 시티구나. 세솔 아파트가. 송산 그린 아파트는 무조건 팔아야지. 오랫동안 갖고 가면 안 되는 지역입니다. 거기는 그냥 실거주 위주로 갖고 가는 아파트예요. 동작구 상도동 후분양, 뭐 푸르지오 뭐 클라베뉴. 아, 상도동 뭐 동작구 상도동 아파트는요, 입지가 아파트 중에서도 상위 클래스야. 정확히 말하면 중상. 오케이? 뭐 엄청 좋은 거 아닙니까? 비교할 수가 없죠. 당장 갈아타세요. 이영희님, 팔지 말고 갖고 가야 되겠네요. 감사합니다.